자, 이재명 의원의 팬덤이죠. 이른바 이 개딸들이 최근에 민주당의 주요 의사결정에까지 압박을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팬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그릇에 불과한 거거든요. 술을 담으면 술병이 되는 것이고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팬덤의 혐오를 좀 장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제 정치인들의 모습도 일부 사실은 국민들 중에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상황 사실이고요. 자, 오늘 오전 이 신문에 중앙일보에 눈길이 가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역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강성 팬덤의 시작은 사실 과거에 친노 그룹이었습니다. 그 원조라고 할수 있는데 이후에 친문 그룹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추밑 친문계라는 팬덤으로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최근에 이 개딸들이라는 팬덤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가 실렸는데 인원을 보면 친노 그룹에서는 약 10만여 명으로 추산이 됐었는데 점점 인원이 늘어서 최근에 이 개딸들, 이른바 이재명 지지 강성 이 지지층은 약 8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엄청난 숫자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재밌는 게, 그러면 이 팬덤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마치 무슨 이렇게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다 보면, 그럼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인 노사모부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노사모와 지금의 어떤 현상은 매우 다릅니다. 이게 이걸 한 선상에서 바라볼 수는 없는 거고요. 과거는 정말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치를 개혁하겠다. 이런 거였고, 자발적인 시민운동이었다면, 점점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그 사람이든 어떤 현상이든 거기에 되게 몰입을 좀 과하게 하면서 열성 지지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뭐 유튜브랄지 뭐 개인 SNS에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이런 것도 되게 열렬 팬 집단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정치 영역에서는 훨씬 정치는 이제 찬반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좀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팬덤 정치가 강화되는 것의 원인은 전 당내 민주주의가 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이 될때 어떤 특정 소수의 의견이 아닌, 그러니까 특정 소수의 의견이 그 어떤 과대 표현,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닌, 저는 다시 이제 정당 민주주의로 회귀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팬덤 정치가요, 민주당에서는 방금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오래된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이른바 개딸들이라는 강성 지지자들은 과거보다 유독 반응이 강하고 너무 뜨거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이재명 인천 계양대 지금 팝빠 너무 응원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늘 사랑합니다. 정말 젊은 것밖에 없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빨리 나타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참 많은 동지들이 우리 개딸 양아들님 개이모님 개삼촌 개 심지어 개할머니까지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큰 힘이 나죠. 소위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의원님. 아니, 그 민주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이게 전통적인 팬덤 얘기를 해봤는데 국민의힘에는 왜 이런 게 없습니까? 저게 조금 양상은 다른 것 같아요. 저게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노사모가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 그래요? 전에 YS 때도 있었고, 아, YS 그래요? 산악회도 있었고, 또 DJ 또좀 추앙하는 분들도 있었고, 오래됐죠. 근데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적이진 않았어요. 특정 연령층을 또 겨냥하지도 않았었고요. 왜냐하면 미디어가 달라진 겁니다. 아하. 그때는 그런 그 미디어 수단이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때웠죠. 같이 등산하고 내려와서
술 마시고 이랬죠. 네. 그래서 그 미디어의 그 변화, 발전이 이제 이런 새로운 현상을 가져왔는데 정말 팬덤 정치의 폐해는 너무나 심합니다. 정치인들이 한번 팬덤에 이제 고마움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팬덤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네. 자신의 생각하고 팬덤들의 생각이 다르면 그때 이제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늘 옳은 생각,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자기가 책임질 네. 팬덤에 끌려가다 보면은요, 아 네.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팬덤이 보니까 뭐 폭력적인 이런 또 양상으로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경쟁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그냥 탄압하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큰 그 저해 요인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팬덤 정치인이 대중적인 인기를 갖는다는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 이게 팬덤에서 어느 정도가 지나친다는 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인데